이제는 어쩌면 할리우드 배우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게 된 배우이기도 하죠. 이병헌이 또 다른 할리우드 작품으로 팬들 앞에 섰습니다. 바로 영화 레드 더 레전드의 쇼케이스 현장. 레드니까 얼굴을 새빨갛게 칠하고 인터뷰를 할게요. 이렇듯 특별한 흥행 공약까지 내세운 이병헌. 영화 제목에 맞게 올 레드 슈트를 입고 등장하는 센스는 물론 역시 난 영특하구나. 아, 이놈의 머리 막 이런 생각. 예. 사실 영어 공부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느는지 몰라. 갈수록 느는 능숙한 영어에 대한 자화자찬까지. 그 어느 때보다 유쾌하고 설레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17 중에 한 명이죠. 영화 속 지금껏 본 적 없는 럭셔리 킬러로 변신한 이병헌은 영화에 얽힌 비화를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레드를 워낙 재밌게 봤기 때문에 전작을 네, 그래서 예. 워낙 그 팬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다른 사람도 후보에 올랐냐 그랬더니 제키 찬하고 이연걸 씨하고 주윤발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올랐대요. 그래서 야. 다른 작품 알아봐달라고. 왜냐하면 당연히 그냥 저는 아예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제가 결국엔 캐스팅이 됐어요. 아마 제일 싸서 그랬나 봐요. 아, 그럴 리가. 이병헌이 럭셔리 킬러로 열연한 액션 블록버스터 레드 더 레전드. 오는 7월 18일 전 세계 최초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